글과 한자를 우리가 배울 때는 한글은 소리글이다, 한자는 뜻글이다 이렇게 배웠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면 소리와 뜻이 한데 합쳐가지고 더 풍성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게 아니다 하고 지난 몇백 년을 써오던 거를 딱 잘라내고 아 한글 전형으로 가야 된다.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 싸움인가? 지금은 한글 주어쓰고 혼동이 될 만한 사람 이름, 지명 이런 것만 가르치고 한자를 씁니다. 이미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실생활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유독 공문서만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보편화된 언어생활 규범을 오히려 뒤따라졌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서도 이런 보편적 규범에 맞추어서 뒤늦었지만 고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석 205, 인종 찬성 200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서 국어기본법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주장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기 및 국회 배치 등에 들어가 있는 한문으로 된 나라 국자 표기를 한글인 국회로 변경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회의 문양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규칙안이 개정되면 국민들은 물론 다른 나라 의회와의 교류 등에서도 국회가 한글 사용에 몸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국회기 및 국회 배치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60인, 반대 16인, 기권 15인으로서 국회기 및 국회 배치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